네, 자동차 쪽보다는 기왕이면 통신을 봐야겠군요. 예, 통신 어차피 자율주행과에서는 통신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는 이제 통신주들을 좀 보는 이유가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미국이 이제 5G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5G 같은 경우 우리는 이제 뭐안 터진다 답답하다 하더라도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어요. 그렇죠. 2019년에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지금 올라왔다라는 측면이고 이제 미국은 이제 시작합니다. 그에 따라서 한편으로 지금 6G 얘기 나오는 건 너무 앞선 얘기입니다. 아직 5G도 안 터지는데 언제 6G 갑니까? 그건 뭐 말이 안 된다라고 뭐 극단적으로 표현을 들 수가 있겠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2019년부터 설비 투자를 했습니다. 다만 뭐 아쉽게도 2020년, 21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설비 투자가 원활히 일어나지 못했어요. 특히 2020년 같은 경우는 공사 자체를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뤄졌던 것들이 올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보여지는데 많은 지금 리포트들을 보면 특히 SK텔레콤 기준으로 봤을 때 1분기 분석 리포트를 보면 비용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투자 비용이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가입자는 급증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죠. 이렇게 보게 된다면 최근에 주가 움직임을 좀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 KT가 올 들어서 20%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올 들어서 무슨 사료주, 뭐 비료주 이런 거 쫓아다니면서 수익 낸 것보다 저는 솔직히 뭐 그렇습니다. 그런 거 수익 내신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KT 갖고 계셔서 20% 수익 낸 분들이 훨씬 더 웃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지금 5G 그 산업 이야기는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 지금 관심이 그렇죠. 굉장히 많은 그런 산업이고. 자, 그러면 지금 마침 KT도 얘기해 주셨는데 주요 그 통신사들 한 3개 정도 최근 어떤 흐름인지 좀 살펴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G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잘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는 게 5G와 4G의 차이점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이쪽 전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상식은 5G와 4G는 이게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5G 시대로 가야 된다라는 것들인데 지금 이제 KT 이제 주가 차트를 좀 놓고 보면 KT 같은 경우 주가가 현재 지금 3만 원대부터 이게 지금 올 3월 그러니까 3월 초에 3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3만 6천원입니다. 3만 7천원. 이게 20% 오른 거예요. 제가 말을 정정하고 올 초보다는 올 초에 3만 원이었기 때문에 맞네요. 올 초에 3만 원 이게 지금 3만 6천원 가니까 20% 오른 거죠. 20% 오르기 때문에 더구나 특히 이제 본격적으로 오른 것은 3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월부터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때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3월 초만 하더라도 지정학적 리스크 뭐 정치적인 이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올라왔어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왔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안 보던 주식이 이렇게 굵직하게 가요. 우리가 많이 봤던 건 SK텔레콤이죠. SK텔레콤 같은 경우,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좀 먼저 올랐죠. 좀 급하게 올랐죠. 급하게 올랐지만 지금 당장은 조금 약간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들 여전히 확인이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또 가장 좀 선호하시거나 주목하신 종목은 어떤? 저는 SK텔레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 5G 앞서 언급드렸던 5G 가입자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기업들이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보는데 재무제표가 후행 성이 아닙니다. 재무제표를 잘 활용하시면 이제 비용의 설비 투자 끝났다라는 것은 비용의 추가적인 증가가 없죠. 추가적인 증가 없고 가입자가 증가한다. 그럼 요금이 쏟아져 들어오겠죠. 더 이상 나갈 돈 없고 들어올 돈은 그러면 이제 J 커브가 생깁니다. J 커브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J 커브에 따른 순이익이 급증할 수 있다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메타버스 얘기가 많이 나오는 삼성도 이제 메타버스 투자한다라고 하는데 결국 우리가 작년 가을만 하더라도 메타버스는 이제 컨텐츠가 중요하다 이랬는데 보니까 기술 기원이 안 돼서 컨텐츠를 활용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SK텔레콤도 기술 개발 쪽에서 메타버스를 진출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SKT 저는 2분기에 정도 들고 계시면 1, 20%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매매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7만 원이고요. 손절라인은 5만 2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참고하십시오. 태만 이슈 오늘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